네, 안녕하세요. 이음팁입니다. 네, 이어서 계속 수익을 낸다고 해가지고 이음팁이에요. 네, 오늘 종목 상담 들어온 게좀몇개 있어가지고 네, 종목 상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또 주식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물론 내일 하루 하면은 또 연휴가 있죠. 말일 날안 하고 1월 1일 날안 하고 네, 이틀 쉬고 목요일 날또 2일 날, 네,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2일 날, 3일 날또 하면 또 이틀 쉬고, 네, 노는 날이 참 많네요. 2020년도에는 하여튼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대박을 한번, 갑자기 대박하니까 이상한데, 1년 해가지고 대박입니다. 한 방에 대박이 아니고, 네, 한 방에 대박이 아니고, 1년 해가지고 대박을, 네, 내야 되겠죠? 1년 해가지고, 네, 급하면은, 마음이 급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쉴 때는, 네, 쉴 때는 편히 쉬세요. 쉬는 데야만, 네,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뭐 시간 내서 공부는 해야 돼요, 저녁에. 공부는 몇 시간씩 하시고, 그리고 쉴 때는 또 편히 쉬셔야 됩니다. 항상 주식 생각하고 있으면은 또 머리가 아프니까 쉬어줄 때는 쉬어줘야 돼요. 마음이 급한 사람일수록, 네, 마음이 급한 사람일수록, 네, 천천히,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겠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슨 시황, 뭐, 2020년 시황, 뭐, 대전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TV, 경제 TV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신경 쓸거 없어요. 지금은 장은 좋은 것 같으니까, 장이 좋으면 내 종목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나, 지금 상태는 어떤가, 이런 거, 자기 종목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종목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네, 먼저, 한국 프렌즈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할 때 보면은 가끔 좋은 종목이 나오거든요. 심태골드에서도 종목 상담하다가 나온 거예요. 제가 공부해서 한게 아니고, 종목 상담하다가 나와가지고, 심태골드에서를 제가 안심 종목으로 추천을 해서, 네, 저도 좀 벌고, 그 종목에서 많이 좀 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목 상담에서도 좋은 게 나오니까, 제가 좋다고 하는 거는, 네,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다가, 매수가온 매수하고 그러면 수익이 납니다. 꼭 제가 종목을 추천 안 해도, 그런 거에서 추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 프렌즈는, 코스피의 운수 장비입니다. 업종이, 운수 장비. 운수 장비고, 네, 소형주죠? 소형주. 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일단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월봉을 먼저 봐야 돼요. 월봉을 봐가지고, 이 차트가 한 10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나. 처음부터 이렇게 쫙 보는 게 좋습니다. 월봉을 해가지고. 최소한 10년, 2000, 리먼 때 저점이 얼마가 그런 것도 보는 게 좋고, 네, 고점이 5000원대다, 4000원대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하여튼 최고점 5000원 찍고, 액면 분할을 중간에 한번 했죠? 해고서 1300원을 저점을 찍은 다음에 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네. 3000원, 최근에 3000원을 찍고요. 지금 현재 중간 지점, 네, 2000원, 2000원 초반대에 있습니다. 2000원 초반대에 있는데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다 사고 있고 개인만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네요. 네. 이걸로 봐서는 좋죠? 외국인 사고, 기관도 사고, 개인만 팔고, 네, 그러니까, 네, 매수 주체로 볼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네, 기업 종목 한번 봐야 되겠죠? 자동차 부품, 운수 장비인데 자동차 부품다네요. 네, 지분율도 좋고, 운수 장비는 대부분 저평가된 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네요. 저평가되긴 했네요. 자본금도 변동사항이 없고, 네. 배당을 그런데 2년, 3년 전에 한번 하고 안 했네. 계속. 적자가 났었구나, 크게. 적자가 좀 나고. 그랬네요. 적자가 좀 났어도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올해도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네.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한국 프렌즈는 코스피 운수 장비인데, 저점을 일단 1400원대에서 저점을 찍은 것 같아요. 1400원대에서.
아, 차트를 봐도 나오죠? 예전에 월봉 차트를 봐도 이게 길게 보면은 최저점을 2008년도 최저점을 찍었어요. 1300원, 1200원대를 두번 찍었잖아요. 크게, 길게. 찍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봅니다. 바닥을 찍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단기간에도 저점을 두번 찍었죠. 투바닥을 찍었죠? 예, 투바닥을 찍고 한번 급등한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조금 있고 하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니까, 네, 기다리면 네, 시간이 해결해 주겠네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국 프렌즈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저평가됐고, 만약에 빠지면 1500원대, 1600원대로 빠지면은 1600원, 700원부터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제 팔아야 될건 아니고 지금도 매수가 가능해요. 한국 프렌즈는 네, 3,000원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3,000원, 2,000원에서 3,000원까지 보면 되겠네요. 물론 여기서 조정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조정했는데 얼마를 더 조정할지는 그거는 가봐야 합니다. 한 달, 두달 갈지 바로 올라갈지. 예, 그렇지만은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겠어요.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는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지 그거는 모르죠. 네. 제집 찾아가려면 좀더 있어야 되니까 저평가되고 괜찮습니다. 한국 프렌즈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서산. 다음에 서산을 보겠습니다. 이 서산이라는 종목은 제가 예전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액면 분할을 했어요. 서산에. 원래 액면가 5천원 했었는데 100원을 분할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제가 5,000원 할때 거래를 했었거든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게 상당히 저평가돼 있었어요. 이 당시 500원 했었죠. 근데 이때는 25,000원 했었습니다. 525 액면분할하기 전이니까 25,000원, 2만 원 했던 주식인데, 지금 액면분할하기 전으로 따지면 네, 355, 15만, 17만 5천 원짜리입니다. 17만 5천 원짜리. 그러니까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한 지금 가격으로 봐도 일곱 여덟 배는 오른 겁니다. 근데 최고가가 10,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9,900원까지. 그러니까 상당하죠? 50배면 50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22,000원짜리, 25,000원짜리가 2만 원에서 25,000원짜리가 50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엄청 올라갔죠? 예, 20배가 올라간 겁니다. 20배가 거의. 한번 해주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이때 장기 투자했으면 대박이죠. 20배를 먹었으니까. 네, 제가 이런 종목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뭐야 중간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대박은 못 먹었지만은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은 네 대박을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이니까 지금은 이제 한번 해줬죠.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려면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상이 없어야 돼요. 회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래 회사, 이 회사 좋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적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워낙 그 지금 뭐야, 부채도 없고 회사가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갔어요. 액면분할 하기 전으로 계산하면 이게 지금 500원짜리거든요. 500원짜리가 3,500원이니까 현재 7배가 올라간 거예요. 7배가 저가에서. 예, 7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회사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올라가서 좀 매수 추천은 보립니다.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네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어. 3,000원대에서. 아, 여기서 진짜 양봉이 나와서 그랬구나. 대자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확 터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올라갈런지, 그 어떨런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추세는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돌아와 있죠? 돌아와가지고 2,000원대에서 바닥은 찍고 있는데, 다시 또 고점으로 올라갈런지, 네,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 회사 가치를 볼 때는 지금 고평가되기 때문에, 네, 매수 추천은 보류입니다.
다음에 SCD라고, 이거는 저번에 한번한것 같은데. SCD는 한번한것 같은데, 저도 뭐 잊어버렸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월봉을 보니까 한번 거래가 끊긴 적이 있고, 네, 800원대 저점을 찍고, 지금 여기서는 1,000원이네요. 1,000원 저점을 찍었네요, 여기서는. 1,000원 저점을 찍고, 11월 초에, 네, 상한가를 한번 쳤죠? 네, 대장봉. 상한가 한번 딱친 다음에, 지금까지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을 하고 있는데, 중간, 네, 중간에서 조종을 하고 있어요, 중간. 상한가 친 장대 양봉의 중간 정도에서 지금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이 나올 조짐이 있습니다. 한번더 나올 조짐이 있어요. 거래량도 그냥 아직,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올라갈 찬스가 오긴 올것 같습니다. 근데 기간 조정은 이게 얼마나 할지 몰라요. 한달 할지, 두달 할지, 석달 할지. 어떤 경우는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두세 달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번에 좋게 나온 것 같아요. 회사는. 코스닥, 네, 코스닥에. 전자 장비 기기, 네, 코스닥 제조죠. 업체가 제조. 지분율도 좋고, 네, 다 좋습니다. 적자가 조금 3분기에 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계속 흑자가 났고, 처음 적자 난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배당도 많이 하는 회사니까,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 SCD는 1,000원이 바닥으로 보면 되겠네요. 1,000원이 바닥으로 보면 되겠어요. 1,000원까지 밀리면, 네, 추가 매수 하시고, 지금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조금 저평가되긴 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양봉이 나오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 고점, 상한가 친 1,400원을 뚫어주겠죠? 네. 언제 뚫으려나는,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건 세대 교체인 거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방법 뺏기는 없습니다. SCD. 네. 다음에 안암전자. 안암전자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래도 삼성하고 초창기 때는 진짜 LG하고 같은, 예전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자였었는데, 안암전자가. 초창기 때 우리나라 칼라텔레비 나왔을 때 안암전자 칼라텔레비가 최고 좋았던 겁니다. 오리온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안암전자가 아니고 오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오리온. 그 삼성 칼라텔레비, LG, 오리온 그때 안암전자 칼라텔레비 세대를 놓고 보면은 안암전자께 오리온께 최고 좋았습니다. 화질도 좋고 수명도 좋고 안암전자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쓴다면 삼성 건그 당시에 한 5년, 6년, LG 거, 참 LG 게 5년, 6년 쓰면 삼성 거는 그 당시가 제일 떨어졌었어요. 삼성 게. LG 게한 3, 4년 이렇게밖에 못 썼거든요. 진짜 안 함께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사업할 때라, 한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30년 이상 전이니까 33년 전이네. 33년. 33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진짜 안암전자 그 모니터, 칼라 테레비 모니터가 진짜 좋았습니다. 화질도 선명하고 수명도 길고 고장이 없었어요. 고장이 그래가지고 제일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이 제일 컸죠. 크기는 삼성, LG하고 네 안암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니까 여기서 한번 급등했네요. 1,000원대에서. 1,000원대에서 5,000원까지 한번 급등 나왔었죠? 네, 급등 나오고, 또 조정을 보이다가, 또 2,000원대 다시 한번 급등. 네. 급등 나오면서 급등,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저점은 지키고 있네요, 저점은. 2,000원대 저점은 지키고 있어요. 저점은 지키면서 고점만 낮아지고 있죠? 네. 한번 회사 가치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안암전지가, 안암전자가 한때는 진짜 안 좋았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회사가 예전보다는. 주가도 많이 올라갔죠. 네. 안암전자니까, 안암전자를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네, 안암전자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기는.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외국인들도 사긴 샀는데, 샀다 팔았다 하네요. 위트는 샀고, 기관은 별로 개입을 안 하고,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점을 보면은, 네, 300원대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 2,000원이니까 좀 조금 많이 고평가는 됐네요. 고평가는 돼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면은 네, 크게 그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2,000원대에서 지지를 하기 때문에 다시 반등은 나올 것 같네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추천은 네, 아닙니다. 매수 추천은 아니에요. 다음엔 칩스 엔비디어. 칩스 엔비디어. 네, 이것도 코스닥 소형주, 소프트웨어 관련주네요. 소프트웨어 관련주. 네, 월봉을 보면은, 네, 등록한 지가 한 4, 5년 됐네요. 15,000원 고점에서 네, 6,000원대, 5,000원대 초반, 5,000원대, 5,000원대, 6,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9,000, 네, 8,000을 지지하고, 네, 9,500원에, 금요일 장에, 네,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이 지금 붙어주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한번 계속 올라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회사가 안 좋아도 올라간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기왕이면, 보는 게 좋으니까. 회사가 뭐 좋다고 뭐꼭 올라가고 나쁘다 안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신용도 되고 회사는 좋은데 좋고 지금 양봉을 들어줬으니까 지금 좀 올라갔죠? 리스크가 좀 발생하긴 했어요. 저점에서 발생을 했고 회사가 조금 고평가됐으니까 좀 매수는 좀안 하는 게 좋겠네요.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 주걸랑 8,000원대 초반 오면은 네, 모를까 지금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입을. 네, 칩스 엔비디어. 다음에는 제이시언 시스템. 제이시언 시스템. 네, 이것도 코스닥 소형주네요. 소형주. 네, 1600원대에서 꾸준히 올라가지고, 네, 15,0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15,000.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계속 내려가가지고 지금 4,0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예, 지금 좀 올라왔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금 5천원 가까이 올라왔죠? 5천원 가까이. 거래량이 조금 붙어주면서 올라왔네요. 거래량이.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면은 지분율도 높고, 네. 회사도 이상 없고 수익도 많이 내고 좋네요. 괜찮습니다. 배당도 많이 하고. 네. 지금 4,000원대, 4,500원대만 찍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5,500원 고점, 6,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네요. 6,000원까지. 네. 4,000, 장이 안 좋으면은 4,500원에서는 손절해야 됩니다. 3,500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장만 따로 주면은 네, 빠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 올라갈 것 같아요. 회사는 고평가도 아니고 거의 재평가라고 보면 됩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네,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사고 있고 지금 양봉 조금 들었으니까 장이 안 좋으면 이것도 바로 미끄러져요. 그러니까는 잘 관찰하시고 좀 눌림목 줄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 쫓아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또 빠지면 손실 보니까 그 주식은 원래 빠질 때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 6종목 한국프렌지 서산 SCD 안암전자
네, 칩스 엔비디어, JCN 시스템, 몇 종목 해봤는데요. 아, 이 중에서 한국 프렌즈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한국 프렌즈가. 한국 프렌즈가 제일 메리트가 있습니다. 차트도 지금, 골든 크로스, 정배율로 바뀌고 있고, 네, 상승 추세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외국인도 사고 있고, 네. 오늘 여섯 종목 중에서 한국 프렌즈는 괜찮네요. SCD도 조금 괜찮고, 예, 나머지는 좀 그러네요. 네. 아,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할때좀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남는 거니까, 오르고 갈 때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 자꾸 추격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래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꼭 참고, 네, 구경만 하다가, 만약에 올라가는 거 매수를 하게 되면, 얼렁 이익 났을 땐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네. 다시 밀리면 빠지니까 단타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 올라가는 거 사면은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고 매수 탔게 돼 왔을 때 네, 들어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 마치고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을 하면은 그날은 못 하고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 다음 날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저녁에 하게 되니까 하루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네,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라면서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